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순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의 집중력을 올려주는 책, 초집중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돈의 욕망으로 집중력을 높여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서는 가격 계약으로 딴짓을 방지한다. 계약이 계속 나오죠? 제가 저번에 정책성 계약 말씀드렸고, 노력 계약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격 계약입니다. 바로 이 가격 계약은 돈으로서 우리가 집중률을 높이는 것인데, 이제 여기 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돈이 걸려 있으면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생계와 관련되어 있고, 혹은 내가 이걸 하면 돈이 따박따박하게 나와. 그럼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누가 따박따박 돈을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되게 중요해, 근데. 예를 들어 독서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혹은 이것이 되게 돈이 미비하지만 장기적으로 되게 좋은 것들, 혹은 돈이 되게 나중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지금 당장 나한테 금전적으로 도움 주는 그런 일이 아닌데 우리가 돈의 욕망을 돈을 잘 활용하면은 그런 것들조차 내 생계가 걸린 일을 하는 거에 준하게끔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외적 동기죠. 그러니까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돈은 내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모티베이션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외적 동기의 단점이 뭐죠? 외적 동기도 좋습니다만 단점은 이 동기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그 일을 안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께서 어떤 일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서 받고 하고 있어요. 돈을 안 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외적 동기의 단점은 그 동기가 사라지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항상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외적 동기로 특정 일을 습관이 되거나 아니면 중독이 되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건데 아무런 내적 동기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내적 동기화 시키겠다 할 때에 외적 동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적 동기가 중요해요. 근데 외적 동기보다 역시 한수위는 뭐다? 내적 동기. 왜?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죠. 내가 있는 한. 그렇죠? 혹은 내 마음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래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있으면 그 일을 집중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은 외적 동기잖아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내적 동기와 준하거나 동급입니다. 이 뇌를 보면은. 그만큼 돈의 위력은 커요. 그러니까 돈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니까 외적 동기 같지만 강력한 욕망이기 때문에 내적 동기와 거의 동급이다. 도움이 될수 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화마다 달라요. 그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도 있고 어떤 그 집안의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은 거의 내적 동기하고 동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우리가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면은 1위인 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되게 행복과 매우 밀접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이 되게 큽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욕망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면서 돈을 추구하는 건 좋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왕이면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살수 있게끔 그런 마음으로 돈의 욕망을 가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돈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내적 동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을 들어보면 책에서는 한 가지 이제 연구가 나옵니다. 어떤 연구가 나오냐면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통제 집단 한 집단은 무료 니코틴 패치 같은 걸 주면서 끊어라 했더니 6개월 후에 끊은 사람이 6%였습니다. 그런데 보상 집단이 있었어요. 돈을 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집단은 6개월 내에 네가 담배를 끊으면 800달러를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7%가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적 동기의 힘을 느낄 수 있겠죠? 800달러를 주니까 안 줬을 때는 6% 성공률이었는데 줬을 때는 17%. 약 11.퍼센트포인트 높아진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세 번째 집단입니다. 이세 번째 집단은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담배 끊기를 하기 전에 자기 돈 150달러를 묻어요.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만 150달러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성공 그 보상금으로 650달러를 받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성공하기는 800달러 받지만 자기 돈 150달러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건 650달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집단의 담배 끊기 성공률은 무려 5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냥 800달러 주는 것보다 뭐죠? 무려 거의 3배, 3배가 되는 정도의 성공률을 보인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그 손실 회피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가 제 책에도 아주 말씀드렸고 행동 경제학의 핵심적인 이론이죠. 우리가 같은 돈으로 얻는 행복보다 같은 돈을 잃었을 때 훨씬 더 고통이 크다. 우리 같은 정도라면 얻을 때보다 잃었을 때 고통이 두 배에서 2.5배 정도 크다라는 것이 정량적으로 연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돈을 잃었을 때 데미지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되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돈의 욕망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보상수단이 있고 손실 회피를 활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왕이면은 손실 회피를 활용하게 됐을 때 성공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략을 활용하는 건 좋지 않겠습니까? 이용 한번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의 욕망을 활용하되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무언가를 잃는 것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이제 니르 이어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활용했냐면 하나는 제가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100달러를 태워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돼. 돈을 태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태우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붙여놨어요. 내가 운동을 할 때마다 10달러 붙여놓고 옆에 라이터를 놔두고 내가 하지 않으면 바로 태워버리는 심정으로 해가지고 뭐다? 예. 그 3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좀 극단적인 사례로는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책 쓰는 게 어려워요. 진짜 힘듭니다. 전문 작가도 책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일을 하면서 쓰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초고를 만들고 이게 대부분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시간 안에 데드라인 안에 책을 이 초고를 완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자기 친구인 마크에게 자기가 정해진 날짜까지 초고를 완성하지 못하면 만 달러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천만 원 이상을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연히 할 때 무조건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정말 친구라면 이거보다 저는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이요? 1,000만 원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받는 거지. 이 친구가 이제 튀지 않은 이상은 그 정도 믿을 만한 친구겠죠. 그러면 강력해질 수가 있겠죠. 아무튼 돈의 욕망을 활용하되 벌겠다라는 것보다 잃으면 안 돼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식으로 활용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친한 친구랑 계약을 맺습니다. 가격 계약을.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돈을 주겠다 할 수도 있고 더 짱은 돈을 줘놓고 안 줄 수 있잖아요. 친구니까 돈을 줘놓고 그렇다? 예, 그 일하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아니면 이제 배우자나 뭐 부모랑 관련된 거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돈을 줘놓고 이것이 우리 가정이나 내가 이거를 성공하는 걸 주면 원한다면 그 돈도 받고 플러스로 나 보너스 주십시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런 식의 가격 계약 이런 식의 방법은 막 지속하는 거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단발성이 좋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적 동기와 동급이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적 동기예요. 근데 외적 동기를 계속 주입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하나 외적 동기라고 하는 항상 이게 사라졌을 때에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이 좋아요. 단발성 아니면 짧은 시간에 팍 해서 뭐 습관을 들이는 날지 아예 몸에 뵐 수 있게끔 맞는 날지 그런 거 아니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것들을 이 외적 동기 돈으로 하는 거는 성공이 떨어질 수 있다. 단기간 이벤트, 뭐 책 쓰는 거, 내가 어떤 큰 프로젝트 아니면 내가 필요한 단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예, 이런 가격 계약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이거를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놓고 돈의 욕망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되게 상상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게 시간이 길수록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한 달 후에 벌 것은 되게 다가와요. 근데 1년 후, 5년 후에 벌 것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나 글쓰기를 안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나 글쓰기가
바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독서와 글쓰기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와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독서와 글쓰기를 더 잘할 수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가 돈을 벌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큰 돈일수록 좋겠죠. 나중이니까. 큰 돈을 내가 정말로 꿈꾸면서 상상할 수 있다면, 그걸 내 마음 상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본일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꿈꿨을 때 너무 막연하게 꿈꾸면 망상이 됩니다. 몽상이 됩니다. 허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 삶의 설계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해요. 또 그 계획을 짤 때는 매우 냉철하게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초월장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성적 몽상가. 몽상가 꿈을 꿔라. 근데 그걸 이성적으로 꿔라.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냉철하게 계산해보고 계획해봐라. 메타인지 높여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의 욕망을, 이 장기적 안목에서 돈의 욕망을 제 인생에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저는 좀 설계가 편해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이었다면 쉽지 않겠죠. 공무원인데 돈의 욕망으로 장기적으로 꿈꾼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렴하게 봉사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것, 돈이 버는 것과 일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갖고 있는 꿈이 최소한 상장은 가자. 인생 한번 살았으니 비즈니스 한번 했으니 상장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차로. 상장하게 되면 그 이상은 뭐 알아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잘하게 된다면. 근데 그 정도 되면 제가 사업을 뭐 창업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은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돈의 욕망을 그런 식으로 내 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장기적인 일이고 되게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이고 되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제 일을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주변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비웃을 수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그냥 비즈니스를 했으니 그 정도 꿈을 꿔야 되겠죠. 물론 상장은 그 제가 꿈꾸는 거 아주 마이너한 거고요. 그 이상을 꿈꾸고 있는데 그건 제 마음속에만 꿈꾸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 사업할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그 외에 뭐 우리나라에 많은 소수의 분들이 계시고 딱 비즈니스를 하고 많이 돈을 벌잖아요. 자기 필요한 돈만 빼고 다 기부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야 되겠다. 그럼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나이 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할 정도 우리가 자녀들이 자립을 할 정도만 서포팅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게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운 좋은 요소가 많습니다. 노력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 환원을 하자 라는 생각을 처음 비즈니스 제가 2010년도부터 그 생각을 했고요. 사업을 두 번 망했을 때조차도 그 마음을 항상 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이타주의자로서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산다 라는 그런 마인드, 그런 꿈을 꾸면서 상상력을 꿈을 꾸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상, 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이루기 위해 돈의 욕망이 커요. 근데 그것이 내 삶과 매우 밀접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다가와요. 거의 매일 생각하는 매일. 그리고 저는 거의 싱크로율이 높은 꿈을 꾸고 계시는 신박사님과 매일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매일 상기가 돼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 이 상상력의 밑바탕은 돈의 욕망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을 벌고자 하는 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비즈니스 잘하는 거나 상장을 하는 거나 아니면 나머지 기부를 하는 건 다 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돈의 욕망이 내 삶을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돈의 욕망을 특히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기적 이타주의를 추구하죠. 이기적 이타주의자로서 돈의 욕망을 아주 강력하게 꿈꾸고 그것이 항상 생각하고 꿈꿀 수밖에 없게끔 내 삶에 설계를 해놓는다면 내 일이나 아는 친한 친구, 동료, 함께하는 파트너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 자체를 집중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이기적 이타주의로서의 꿈이기 때문에 나도 좋고 우리 공동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의 욕망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